여름이 절정을 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해수욕장 5곳이 일주일 먼저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가 봅니다. 백사장을 놀이터 삼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비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못 놀아줘서 이럴 때라도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정해수욕장 12곳 중 함덕협재해수욕장 등 5곳이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중문과 월정해수욕장 등 7곳은 다음 달 1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이후 삼양해수욕장은 저녁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올해 제주 해수욕장 예상 이용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소방관과 안전요원 등 5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피서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전, 공존, 존중의 제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제주에서 올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찰, 자치경찰은 해수욕장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도 해상 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피서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